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은 터닝 포인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날마다 죽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이란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인으로 살던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또한 남을 탓하고 미워하고 세상에 믿없지 않은 것으로 의로움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며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의 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우리는 육신의 죄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족과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시된 나눔 문구를 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실 때는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 화면을 멈춰주시고 나눔이 끝난 후에 화면을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눔을 통해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이제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 것을 결단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모두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리되어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훈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